겨울을 날리는 동백꽃이 도내 곳곳에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제주의 겨울을 화사하게 물들이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추운 날씨에도 만개한 꽃을 보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허은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 동백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꽃이 활짝 핀 동백나무 사이를 나들이객들이 거닐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11월 말 꽃을 피우기 시작해 3월까지 만개하는 겨울에 꽃이 핀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진 동백꽃. 공원을 가득 수놓은 붉은 동백꽃은 이제 제주 겨울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겨울에 동백꽃이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이 추운 날 예쁜 꽃이 피어서 정말 꽃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인근 유채꽃밭에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불며 다소 추운 주말 나들이객들의 옷은 두꺼워졌지만 가족과 친구, 연인들은 꽃과 어우러진 풍경을 사진에 담으며 추위를 잠시 잊었습니다. 쉽게 꽃을 볼 수 없는 계절인 만큼 겨울에 핀 만개한 유채꽃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너무 이뻐서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이쁘게 사진이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추운 날이지만 이렇게 이쁜 꽃 보니까는 정말 좋고 좋은 하루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활짝 핀 꽃들이 나들이객들을 반기며 제주만의 특별한 겨울 풍경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